볼 때는 조금이고 만조가 6시 50분 간조가 13시 24분이래요 오늘 하루 종일 날물낚시입니다 의자에 3호추 달고 단차 20cm, 가지 50cm 갑오징어가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단차 20cm에 가지 50cm에 수박 틴새 이미 패턴이 잡혀있다고 하십니다 의자에다가 가지를 다르니까 챔질하면 잘 안되더라고 가지가 훅에 걸려 그래서 여차하면 자주 회수해가지고 확인도 해보고 해봐야 됩니다 아침에 삽질 좀 해야지 뭐 자 첫수 참네 가비가 나오죠? 어어 자 성 아버지가 잡으셨네요? 네 어어 틴셀 수박 틴셀 사무장님께서 알려주신 거 사무장님 네. 작은 건 손맛만 보고 네네. 살려줄게 아 진짜요? 어 그래야 돼 방송이 좀 안 나옵니다 어 두 마리째 뭐 이거 다 가비야? 쭈꾸미다 이거 그래 조절을 좀 해야 되겠어요. 오, 여기 이거 갑인가? 사이즈 되나? 아, 쭈꾸미 같다. 큰 녀석? 오, 쭈꾸미네. 네. 엉덩이 쓰지 마시고. 차라리 애자 쓰세요. 자, 애. 애자 추천하시죠? 오우, 쭈꾸미가 크다. 지난번 인천에서도 수심 30m에 애자를 썼는데, 그때는 살이었잖아요. 약살이는 아닌. 그때 100마리 찍으니까 다른 분들 여기 보이시는 분들 장원이 지금 80마리라고 그때 애자에 가지 썼습니다 무슨 뭐 별의 별소리 다 하는데 아이고 참 써보고 얘기해 애기 써서 잘하는 그 별의 별소리 다 들어봤고 했는데 애자로 많이 잡기 쉽지 않아요 연습도 안 돼 있으면서 뭐 좋다 나쁘다 그러고 있어 조법이란 게 채비란 게 정답이 어딨어 뭐 쓰지 써라 쓰지 마라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호키장님 감도는 직결인데 옆에 부분 가지 애자 써서 쌍거리 3연 타는 거 보고 멘붕 온 적이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제가 애자 쓰는 거에 특히 이상하게 태클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기를 못 쓰는 게 아닌데 애자를 쓴다고 태클 거시는 분들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첫째는 애자를 못 쓰는 거예요 감도를 못 느끼겠거든 왜냐 연습을 안 해보셨으니까 두 번째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무슨 목적? 애기를 팔아야지 그거 아니면 애자를 쓰는 거에 대해서 어 너는 네 거 써 나는 내 거 쓸게 하고 뭐 태클 걸 이유가 없거든 어휴 이건 뭐 놀랬잖아 이야 큰 녀석인가? 금방 사이즈 커졌나요 하시는데 금방 나오네요 밀링을 빨리도 못하겠어 이야, 씨. 예, 이상하게 쌍거리 했네요? 안 돼. 제발. 오. 자. 갑이에요, 갑이. 애기 갑이. 수박 틴셀에 애기 갑이 나와요. 요건 한 마리 살려주고, 쭈꾸미는 털어내야죠. 어우, 한번 걸리면 묵직해요. 크. 묵직한 녀석. 이렇게 따문따문 따박따박만 나와도 야 뭐 이거 보셨죠? 제가 애자에 가지 쓰는 이유 이거거든 이거 쌍거리 가공을 너무 매끈하게 해서 후킹 시에 달라붙어서 바늘까지 안 밀리는 경우가 많아서 수심 깊은데 그냥 나란히 삽질 하신다 여덟 번은 요지로 붙어요 두 번은 막내 삽죠 어 갑이다 근데 물방개가 맞네 가비는 10마리째 10마리째는 살려줘야죠 다음에 봬요
요상한 일이네. 아, 쭈꾸미랑 갑오징어랑 아깝다. 쌍거리 한 거. 와, 씨. 아,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 되나? 참, 사이즈가 후덜덜 하죠? 쭈탕령 막시. 갑이다. 괜찮은 갑이다. 괜찮은 갑이죠? 아하, 어려웠어. 네. 컸다. 도대체 얼마나 한 거야? 꾸미가. 와. 물이 좀 새지고 있죠? 새지고 있어요. 무겁게 새지고요. 너무 많이 씻지 마세요. 오, 이거는 큰 답인데? 오, 쭈꾸미인가, 이거? 이렇게 저항이 느껴지려면 큰 답이어야 되는데. 큰 쭈꾸미다, 이거. 오호, 이야, 괜찮죠? 이야, 씨. 크. 역시 구아가 틀려. 저기 여기도 버퍼가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내 마음으로 아무튼 들어오셨습니다. 어? 오자마자 한 마리 나오네? 외자에 나오네, 외자에. 유리 아빠, 물색 오메, 응. 그래도 쭈꾸미가 나오네. 카지노부님 안녕하세요. 달봉이 질문이요. 달봉이만의 더블핸들과 파워핸들의 운영 시 각각 차이점을 듣고 싶어요. 저는 원체 그 파워핸들을 좋아하는 녀석이라 파워핸들은 중심 샤프트, 중심 축과 핸들, 손잡이, 노브와의 거리가 깁니다. 저는 이 성향이 나오는 거예요. 이 녀석은 중심축에서 이 여기까지의 거리가 6.5mm인가? 그리고 이 양쪽 축 총 길이가 14cm입니다. 반으로 나누면 7cm가 되겠죠? 있는 녀석들 중에 제일 긴 녀석이에요. 파워핸들을 선호하고 추천드립니다. 그러한 이유로. 대신에 릴을 보시면 더블핸들이 이쁘긴 훨씬 예뻐요. 요건 애장가? 가지네. 하여튼 맨날 틀리는 달봉이죠? 오, 날라와서 먹고 있어, 짜식. 지가 가벼운 줄 아는 브룩스랑 비슷하죠? 날라와서 먹고 있어. 자라다가 날로 먹으려고. 아. 동생한테 쭈꾸미처럼 생겼다고 할 수도 없고. 자, 좀 나오긴 하는데 식사를 해야 돼요. 네? 또, 벌써? 그리고 식사 이후에 또 더 날라올 수도 있어요. 식사하세요. 삼부장님 잘 먹겠습니다. 아, 네, 맛있습니다. 예. 이야, 이 제육볶음 끝내줬어. 오, 진짜 최고 최고. 제육볶음을 덮밥처럼 이렇게 주세요. 오늘은 미역국 기본찬. 오시네, 많이 잡혀주세요. 떨어지기 전에 기도를 다 해야죠, 용왕님께. 아, 여긴 진짜 맞추는 데가 맛집인가 봐. 어휴, 애들이 진짜 커요. 쭈꾸미 아니면 갑오징어. 막 사이즈가 크니까. 와, 여봐, 이거 지금 마리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러면 벌써 시즌이
와, 이거 뭐 100개만 잡아도 300개보다 많을 테니. 이거 유리 아빠, 야, 나도 내일 느나느나 해야 하는데 너 내일 5천이잖아. 5천이면 하고 남지. 어? 이상하네. 유리 앱이 오면 꽝신 접신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누나 따박이지? 펼치고 안 찍힌 놈들은 무조건 참질해야 되죠. 애자 쭈꾸미의 그 큰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네. 참, 애자가 안 찍힌 게 아니고 이 녀석 때문에 안 찍혔나 봐요. 가지줄에. 여튼 안 찍혀서, 바닥이 안 찍혀서 참질했습니다. 아, 리더님 놀리려고 하체가 한 번 했네. 어? 자. 또 잘 안 물죠? 그럴 땐 뭐다? 생맥기지. 야, 이거 가비도 아니고, 이거 진짜. 내가 쭈꾸미 잡으려고 애기 로테이션을 하다니, 이거. 물 색깔이 이러니 어쩔 수 없죠? 야, 한 마리를 걸어도 손맛이 좋죠? 크, 삼봉. 삼봉 바꾸자마자. 야, 작은 놈도 있네. 자, 뭐, 잡히든 안 잡히든, 원 포인트 레슨. 한 가지. 물색이 흐리면 가시거리가 짧으니까. 어? 와, 밖으로. 어? 밖으로 나가신데, 물색이 흐리면 이동을 안 하고 바닥에 붙어 있고, 가시거리가, 눈으로 보는 거리가 짧으니까, 최대한, 그, 애기를 2단을 하시든, 하나를 하시든, 애자를 쓰시든, 바닥에 스테이 시간, 캐스팅을 하시더라도, 콩, 그 다음에 콩, 이 시간을 좀 길게 주셔야 돼요. 대신 옆조사님들하고 엉키질 마셔야지. 그리고 2단을 하시면 단차를 바짝 내리시고. 그리고 저는 32cm에, 단차 32cm에 가지 90, 85, 90 정도를 했는데, 물이 조금이고 바람이 불어도 아마 똑같이 32cm로 가진 않을 겁니다. 아마 가서 좀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단차를 올린 것 뿐입니다. 물이 탁수이면, 어두운 색이면, 단차를 낮추시고, 바닥을 잘 공략을 하셔야 돼요. 스테이 시간을 조금 오래 두시고. 제가 물이 탁수일 때 했던 방법입니다. 고추가빙님, 이놈의 노안. 형님, 저 선글라스 꼈잖아요. 이거. 돋보기예요. 아침에 가이드에 원줄 잘 끼웠어. 푸르밀님, 내일 군산 출장입니다. 어휴. 어? 뭐가 이렇게 확 가져가? 아니, 지가 꼬리야? 아, 참네, 어이가 없네. 유리야, 어떻게 하냐? 이거 쭈가 가져갔어, 채비를. 너도 보고 갑이냐고. 내가 그랬어. 어이가 없네. 프레밀님, 보충 수업인가요? 원래는 더 오래 하시려고 하셨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여기 선장님 필 받으면 무시무시하게 하세요. 분명 거 봐요. 사과하세요. 아우, 미안해요. 아저씨가 잘못했네. 그래서 김공주님 덕분에 한 마리 진짜 잡았잖아. 야, 봤지? 자, 봐봐. 가지 길이 85cm인지 90cm인지 미친듯이 잡았어. 갑이 합산하는 건가요? 아니, 말이 그렇다 이거지, 자식. 너보다는 10마리나 더 잡았어, 자식. 이제 와서. 야, 이거 막판에 인마 지금 18분인데 2분 안에 한 마리 더 잡으면 100마리잖아 자식. 이거 애가 샘수가 저렇게 어두워. 유리 못 봤지? 야. 야. 불가사리 손맛이 좋다. 아니, 막판에 불가사리 스타가 나오고 있어. 오늘 투 스타네, 이거. 참. 아, 오늘 오후에 바람만 안 타졌으면 여러분들이 한 50마리씩 더 잡아봤을 건데. 아. 아쉽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있겠지만,
낚시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죠. 아, 그렇게. 자. 사진 옆이주 전에 가지고 잡으신 특별 먼저 가지고 있으면 사실 빨리 들어갑니다. 네. 아, 맞아요. 자, 저도 정리할 게 많다 보니까 얼른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끝까지 지켜봐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